지난 13일 의정부 한 병원에서는 국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국악 앙상블 오빈나레의 모두 누림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오빈나레는 장구, 해금, 대금, 가야금, 건반의 다섯 빛깔 소리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연주합니다. 모두 누림 문화예술 공연은 음악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공연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와 의정부 문화재단이 지원합니다. 2023년 모두 누림 문화예술 사업을 기회로 환자분들께 작은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세고등병원은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정기적으로 계획하며 공동연구와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의 점심시간, 신나는 공연이 시작되고 음악소리가 퍼지자 환자들과 직원들이 로비로 모여듭니다. 어느새 병원 로비 의자는 관람객으로 꽉 찼습니다.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좀 뭐 지치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좀 어떤 좋은 공연을 그 한다고 그래서 뭐 내려와서 보니까 그만큼 좀 힐링도 되고 또 지치고 아픈 것도 좀 덜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나던 발걸음도 잠시 멈춥니다. 환자들도 직원들도 휴식의 시간을 음악으로 채워갑니다. 음악이 주는 선물, 그것이 휴식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2023 한아세안 패션 위크가 지난 12일 부산 동구 섬유 패션 비즈센터 6층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패션 위크에서는 부산의 패션 디자이너를 비롯한 부산 루키 디자이너, 부산 외 지역의 초청 디자이너들과 아세안 6개국과 7명의 디자이너 등 총 18개의 브랜드가 참가해 이틀 야간까지 총 12번의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이경덕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올해 패션위크가 부산과 아세안 국가 간의 발전적인 교류, 그리고 패션과 메타버스의 융합을 통해 앞으로 부산 패션이 나아갈 방향성과 패션 문화의 트렌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변영입니다.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정책포럼 국민대통합 세미나가 지난 6일 부산 영도구 호텔 아델라 2층에서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알프스 처리수 방류의 한국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이웃나라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진행됨에 따라 온 국민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등 이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논의된 이 논리를 주위에 많이 보급하고 또 필요한 설득도 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이 오염수 파동을 넘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사에 담당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범국가적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오염수로부터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영입니다. 사단법인 맥지 청소년사회교육원이 주최하는 제25회 한국청소년영화제의 기념행사가 창의 없는 방에도 달이 뜨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익산시 영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사단법인 맥지 청소년사회교육원 이강래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성양 익산 키퍼트리 헤드키퍼와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그리고 관계자 및 청소년 학생 등 약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밝은 달이 떠서 마음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힘껏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합니다. 그동안 영화제에 참여하셔서
자기 작품을 발표하신 청소년 여러분들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영화제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뿌듯한 감정을 느끼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종 체험 행사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축하 공연, 그리고 이번 청소년영화제의 수상 작품들을 시청하는 시간과 함께 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감독과 청소년 전문가 패널들이 학교폭력을 주제로 함께 토론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상처가 난 아이들일수록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꿈과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어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어떤 움직임, 노력들이 학생들 사이 또는 어른들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지역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5회 한국청소년영화제 기념행사를 통해서 미래 영화계 유망주가 될 청소년들을 발굴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보는 사회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관심을 더 가지는 계기가 되어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가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 농업임을 부각하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탄소 중립과 치유 등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 키워드는 치유로서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 전담 농업을 보여줄 수 있는 농업 미래관, 농식품관, 그리고 세계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 40개국, 500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해 각국의 농업기술과 생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비즈니스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So, it's our first time in Korea and we really liked in here. The organization is very good. The people are so friendly and we had like quite a lot of meetings and hopefully they are not the last ones. Hope to have a great business with Korean market as well. 박람회가 열려 세계의 다양한 첨단 농업 기술 정보 교류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미래 농업의 역할과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폐막을 20여일 앞두고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 쾌척, 자원봉사자, 해설사 등으로 활동하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비 인구가 몰리며 도심 상권은 물론 여수, 보성, 고흥 등 인근 지역 방문자가 지난해 대비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순천 시민들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박람회의 성공은 지역의 우수 모델로 부상해 480개 기관단체와 190개 지자체가 정원을 방문하는 정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10월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만에 달성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박람회는 이달 말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지입니다. 새 것은 아름답고 오래되고 낡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통념을 깼습니다. 낡고 불편함을 미학으로 끌어냈습니다. 박미경 작가는 도자로 만든 작품은 군더더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사고를 깼습니다. 도자에 따개비를 올려
쓰레기로 오염되는 바닷가 한켠에 놓인 아우성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발달된 산업사회를 살아가며 우리가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 속 소재들에 주목하며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져 작품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그 안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작품을 통해 생명 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여수라는 지역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여수라는 공간에서 얻은 따개비를 작품의 소재로 삼아 세월과 환경에 변형되고 훼손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제 작업은 따개비를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활 쓰레기라든지 제가 바다 산책길을 늘 바다로 산책을 나가는데 거기에 떠내려오는 부유물들에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 따개비를 도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따개비는 저희들 눈에 거의 뜨진 않지만 생명의 살아있음, 숨쉼을 느끼시고 자연을 좀 더 가꾸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미미한 생명의 숨을 지나치지 않고 영감을 받아 산업화된 우리 사회에서 작은 생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생명의 작은 숨소리에 주목해 작가 자신에게 전해지는 아릿한 아픔을 예술로 드러냅니다. 흙을 만지고 빚는 작업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낸다는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주어진 삶에 더 충실하리라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인내와 정성으로 도자기를 만들며 일상 속의 작은 생명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는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박미경 작가는 작품을 통해 흔히 보는 소소한 것,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인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관객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오염된 바닷가에서도 작은 생명 하나하나 결코 지나치지 않고 생명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것들을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안의 가치와 의미를 오늘도 도자기로 표현하며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불어넣어줍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